예, 안녕하세요. 김영보라고 합니다. 아, 예. 저는 뭐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인하대병원 개원 초기 개원 멤버로 인하대병원으로 가서 근 30여 년 동안 거기서 후학들을 길러내고 이비인후과 후학들을 길러내고 정년퇴임을 했습니다. 그래서 거기서 많은 뭐 보직을 거쳤었는데 마지막으로 인하대 병원장 그리고 인하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끝으로 인하대병원을 퇴임을 했습니다. 그 후에 여기 그 수미편한병원으로 옮겨서 새로운 길을 지금 개척하고 있습니다. 예, 이비인후과는 아시다시피 세 가지 큰 파트로 나눠집니다. 이 두경부외과, 그다음에 이과, 비과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두경부외과는 주로 이제 굉장히 그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수술을 주로 하는 그런 그이 분야입니다. 그래서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그 택하지는 않는 그런 분야인데 제가 그 두경부외과를 하게 된 거는 이 사실상 이게 그 생명하고 관계가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력을 느껴서 지금 한 30년 이상 두경부외과를 했고 그리고 두경부외과를 함으로 저한저 계속 함저 하면서 제가 이제 뭐 두경부외과 학회장 도 했고 또각 분야에서 여러 학회 분야에서 제가 많은 두경부외과가 그때 제가 시작할 때는 초기였거든요.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두경부외과를 이 대한민국에서 한국에서 그 세팅을 시키는데 좀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두경부라는 거는 말 그대로 두 머리 그리고 경부목 서 생기는 그 모든 질환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커다랗게 그 제일 대학병원급에서 많이 하는 분야는 이제 암 수술, 뭐 후두암, 뭐 설암, 뭐 이런 그 커다란 수술들을 주로 암에 대한 수술을 많이 하고 암 외에도 또 굉장히 많은 질환들이 있습니다. 이래서 예를 들어서 경부에서 생기는 무슨 혹 같은 거, 그리고 그다음에 갑상선. 또이 침샘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암 외에 여러 가지 속들이 생기거든요. 그런 것들. 그리고 혀에서도 암 외에 여러 가지 속들이 생기고 또 특히 침샘 같은 데서는 돌이 많이 생겨요. 우리 그 신장에서 돌 생기는 것처럼 돌이 생기는 그런 그 돌을 빼내는 거. 그리고 또이저이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에서 뭐이그 목소리가 변하는 거, 제일 많은 질환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목소리가 변하는 거죠. 그래서 목소리가 왜 변하는지, 그리고 그 안에 성대에 뭐 조그만 혹 같은 게 생겨서 목소리가 변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치료하는 거고, 또 어떤 분들은 이 목에 이제 뭐이저 뭐가 걸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고, 그런 것들이 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지, 그리고 역류성 후두염 증상이 이제 주로 많이 그렇게 나타나는데 역류성 후두염 뭐 굉장히 다양한 그 질환들을 치료하는 분야가 두경부외과가 되겠습니다. 두경부학회는 말 그대로 이 이비인후과 분야에서 두경부외과를 주로 전공을 하시는 그 선생님들이 모여서 만든 학회입니다. 그래서 거기서는 각 모든 병원에서 이그 뛰어나신 분들이 이제 많은데 그 거기서 우리가 이제 매 2년마다 학회장을 선출을 하는데 제가 한 10여 년 전인가요? 15년 전에 이제 학회장을 하고 거기에서 이 학회장 2년 동안 하고 나서 이제 학회장이 끝났습니다. 그리고 그 두경부외과 분야는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그 수술 다양한 수술들을 하고
또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수술들을 하기 때문에 이그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이 수미평안병원은 이제 물론 여기서 할 수, 뭐 암이나 이런 거는 치료를 하기에는 좀 힘들겠지만, 암 외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질환들이 많거든요. 이 침샘에서 특히 돌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목에 혹, 암 외에 뭐 여러 가지 혹들이 또 그러고 혹이 생겨도 이게 암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해야 되는 거니까. 그러니까 그런 그 혹이 생긴 거, 그다음에 갑상선 질환, 또뭐이저 침샘에서 생기는 질환, 뭐 침샘에서 생기는 돌, 뭐이또저 음성, 특히 음성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, 음성이 왜 변하는지, 그러고 뭐이 그런 그이 음성 자체도 이 음성을 많이 쓰는 사람이 변하는 거하고 갑자기 또 변할 때 이게 감별을 또 해줘야 되거든요. 또 암하고 또 감별도 또 해줘야 되고, 여러 가지 그런 그게 사실상 그이저이 대학병원 외에서는 그렇게 하는 병원들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 몇몇 병원들이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, 그래서 우리 그 수미표라는 병원에서 이 두경부 분야를 처음으로 이제 개척을 해서 여기에 그 우리 수미평양병원이 더그 다양한 분야, 다양한 환자분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발전 시킬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.